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주시는 반가운 분이시죠. 돈버맨 네. 권혁중 평론가님. 오늘도 네.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5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청년들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사비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뭐 학업이나 구직 등에 의해서 뭐 이사를 할 때 이거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조사를 봤어요. 청년 가구가 얼마나 자주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청년 가구가 서울시 내에서 평균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로 조사가 됐어요. 아, 자주 이동한다는 얘기네요. 네. 일반 가구가 6년으로 조사가 됐는데 거의 4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이제 이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사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비 지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2022년에 이제 첫 사업을 했었고 지자체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그래서 사업 첫해 그러니까 작년에 3,286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조사를 봤더니 1인 평균 한 27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개 보수, 그죠? 복비 내야 되는데. 복비죠, 복비. 예, 이런 것도 이제 실비로 또 지원받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다. 근데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 거. 네, 올해 그리고 그게 거. 오늘부터 신청이 네.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신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선착순은 아닙니다. 일단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정보를 알아야 또 신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 계시는 청년들 이런 분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오신 정보는 뭐냐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그리고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요. 뭐 앞에 청년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지원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원 대상은요. 그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하신 분들이세요. 한마디로 주소지를 이제 서울시로 옮기신 분이죠. 또는 서울시 내에서 또 옮기신 분. 아, 그러니까 쭉 서울시에 있었는데 네. 또 서울시에서 옮기신 분.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신 분도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작년 11월 17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옮긴 시점이. 네, 11월 1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청년 가구 5천 명이 이제 대상이 되고 동거인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내가 동거인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일단은 신청자 본인이 있는데 내가 세대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세대주고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 그 계약 주체가 이제는 청년 본인이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연령은 이제는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부터 만 39세 청년인데 네. 본인이 이제 만 몇 살인지 모르세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까먹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몇 살인지 그런데. 저희 6월부터 뭐 바뀌지 않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세요. 아, 예. 네, 요거 보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 네, 저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안 되고. 근데 소득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인 가구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게 중위소득이 한 2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0%니까 계산해 보면 한 311만 원 정도 소득이 이하이신 분들. 아. 예, 그래야지만 가능은 하고요. 당연히 그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거래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2억 원 이어야 돼요.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많이 해당되세요. 일단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소득도 요번에 높여졌기 때문에 한 311만 원 정도 이하이시고 그다음에 전월세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는 이제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이랑 뭐 어떤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달라진 걸 아시면 확실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일단은 5천만 원 아니면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2억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보증금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음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대상자가 굉장히 협소했던 거죠. 아, 그럼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네,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럼 총합해보면 9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는 해당이 되는 거고. 확 넓어지겠는데요, 대상자가. 네, 확 넓어졌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월세 보증금 1억 원이고요. 내가 이제는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70만 원에 준다. 그러면 70만 원에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1억 더하기 7천만 원이니까 1억 7천이잖아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월세 보증금이 있고 다달이 내는 또 월세가 있는데 네네. 그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경우 그걸 네.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던데요. 맞아요. 보증금 1000에 월세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 환산 보증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요게 금방 계산했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보증금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액이 70만 원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그걸 월 보증금이라고 치면 1억 원이고요. 천에 10이니까 네네. 7천인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월세 70이면. 네네. 그래서 이제는 1억 더하기 7천만 원. 아, 그럼 1억 7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억 원 이하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꿨던 게 지원 기준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주택 기준이었고 소득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위소득 120% 이하였어요.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재산은 없어도 내가 좋은 직장 다니니까 소득이 되는데 120% 이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늘려줬죠. 네. 그래서 이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늘려줘서 월로 본다 그러면 한 311만 원 정도. 네,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311만 원 정도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그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조건이 돼서 신청을 네. 하면 일단은 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고 네. 선정이 되면 얼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원 금액은 실비 40만 원 지원 받습니다. 괜찮죠? 생애 한 번 받고요. 지원 내용은 중개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비.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종이가구 구입비입니다. 그건 뭔가요? 종이가구 구입에서 저도 조금 와닿지 않아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시고 종이가구가 뭐야 그랬을 텐데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종이로 만든 가구를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사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길 수 있고. 아,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박스로 돼 있습니다. 아, 박스로 조립을 해갖고 네, 이거를 네. 가구처럼. 대부분 이제 책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책장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아시겠지만 이사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렇죠. 막 그거 가구로 옮기려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종이 가구로 많이들 청년들이 쓰고 계세요. 그렇대요. 그리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종이니까. 예, 우리 MZ세대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정말로. 아. 예, 그래서 종이 가구를 이제 쓰는 것도 지원을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서울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불편해? 뭐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청년들이 피드백을 준 거예요. 아, 이게 느껴지는 것이 종이 가구 누가 알겠어요. 근데 종이 가구 구입비가 지원 금액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네.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네요. 미리. 네, 맞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종이 가구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서울시가 그거를 이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업부터는 이 종이 가구 구입 비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되고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요?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서울시가 또 야심차게 만든 사이트가 검색창에 있습니다. 치면 돼요. 네. 청년 몽땅 정보통. 네. 포털 가셔서 청년 몽땅 정보통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네. 선정 방법도 있어요. 이게 사회적 약자를 먼저 뽑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네. 주거 취약 청년 우선 선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남으면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이제는 선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 가구 구입비 포함해서 실비 40만 원 지원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게 다른 지자체 사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자치구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지원 못하나 보다 이러신 분들 있어요. 네. 다른 지자체 받으신 분들. 근데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타기관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제는 이사비나 종이가구 구입비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항목으로? 네, 다른 항목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 다른 지자체에서 받았는데 아니면 정부가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거 받았는데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네.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으로 들어가셔서 포털에서 검색해서 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부터 네.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가요? 그거 6월 짧게. 9일까지입니다. 6월 9일까지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또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알려주셨어요.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잘 들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